오늘 한겨레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인데요. 한국인 열의 여섯이 운동 부족,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기사입니다. 운동 부족 인구 비율 세계 5위. 도시에 주로 거주하는 현대인은 하루에 태반을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이 그만큼 적다. 이는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각종 암 등의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이는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신체 활동량 부족은 세계 4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한 해 약 320만 명의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산한다. 보건기구가 말하는 신체 활동은 운동을 포함해 골격근을 쓰는 모든 신체 운동 움직임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성인 18살 이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8억 명이 신체 활동 권고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운동 부족인 사람이 열에 6명인 꼴이어서 세계 평균의 2배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랜싯 글로벌 헬스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운동 부족 인구 비율은 2010년 26.4%에서 2022년에 31.3%로 약 5%포인트 늘었다. 계속 갈수록 운동이 부족하다는 거죠. 2000년에 23.4%에 비하면 약 8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 운동 부족 비율이 35%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운동 부족 인구 비율은 15% 줄인다는 보건기구 목표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한결의 나의 건강 코멘트는 현대인들이 컴퓨터나 사무실에 갇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고 모든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대부분 차량에 운행하다 보니 운동량이 부족인 것은 사실이에요. 어디 건물 가도 다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또 차도 그냥 자가차가 많다 보니까 다 자기 차로 운전하다 보니 걸을 일이 없죠. 걷기만 잘해도 운동 부족은 모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를 두고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웬만한 거 걸어 다니면 운동 부족이 좀 해소되겠죠. 60살 이상 연령층에서 43.5%로 운동량이 높아진 것은 정년 퇴직 후에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가. 그래서 우리는 집에다 러닝 머신이라든지 또는 헬스 자전거를 한 뭐 40년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실내 운동기구를 뒀어요. 뭐 그 실내 자전거라든지. 그때는 뭐 다 100만 원이 넘어서 비쌌는데 요즘은 싼 거 10만 원대 싼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 비가 오거나 이렇게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면 좋죠. 그 뭐 40년 된 그런 운동기구를 난 다 이게 기촌할 때 갖고 와서 뭐 반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비 오는 날에도 저 비 옷 입고 가서 일하고 또 우리 땅이 넓다 보니까 한 100m 정도 이상 그 땅들이 전 150 정도가 우리 땅을 걸어가는데 150m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죠. 직선 코스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150에서 한 200m 가량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 부족은 뭐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탈 저기 일이 없어졌어요. 일이 과로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도시에 살 때는 우리는 실내에서도 단독주택이었는데 뭐 정원에 가서도 이렇게 일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또 이렇게 실내 자전거나 실내 이렇게 그 러닝머신 같은 거 두고 이렇게 하루에 뭐 한 10분이나 15분만 돌려도 여러 가지 건강이 좋겠죠. 오늘 한겨레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로 한국인 열의 여섯이 운동 부족, 세계 최상위권, 세계 5위라네요. 운동 부족이. 참 문제네요. 오늘 한겨레 2023년도 6월 28일자 기사 한국인 열의 여섯이 운동 부족이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